2021 K3 24라운드 청주FC와 김포FC의 경기를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청주FC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원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민영, 강영종, 이풍범, 손민우, 김정훈, 권승철, 김재형, 문경민 선수가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김포FC입니다. 고정훈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이상욱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이슬찬, 조양기, 윤상혁, 이강현, 윤민호, 손석용, 정희찬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왼쪽 푸른색 유니폼이 청주FC,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김포FC입니다. 자, 주심 해설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24라운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많지가 않고 네, 보겠습니다. 자, 살아나왔어요. 박수 한쪽인데요. 자, 네! 유재호의 슈퍼태클. 유재호의 세이브였습니다. 자, 패스. 네. 연결됐습니다. 자, 정희찬. 자, 정희찬 슛! 네! 자,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한 차례 동료가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한 차례 본인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슈팅까지. 뒤쪽으로 김정훈이 올려줍니다. 유재호의 헤딩. 자, 세컨볼 따야죠. 자, 살짝 피하면서. 자, 김포의 이러면은 역습 찬스입니다. 자, 김포가 자랑하는 역습이 또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공격수 5명, 수비 3명입니다. 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태클로 막아냈던 청주FC. 자, 이러면 청주 또한 역습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재역습입니다. 김재형. 김재형의 선택은 왼쪽이었고요. 중앙 쪽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자, 손민우 오른발. 네. 자, 골키퍼. 세컨볼. 다시 한번 골키퍼가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템포가 양 팀이 서로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렇게 수비 시에는 청주FC가 5명의 수비수를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패스 미스. 자, 이런 장면이 조금 위험합니다. 아, 네, 좋아요. 자, 패스. 터치 좋았어. 네. 막아냈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자, 오늘 이 손석용 선수의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윤민호 슈팅. 네. 크로스바에 맞았습니다. 자, 세컨볼. 네. 자, 지금은 직접 슈팅을 이어가봤는데요. 자, 앞서서 윤민호 선수의 요즘 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크로스바를 때렸습니다. 자, 지금 니어포스트를 노리고 가마찬 슈팅을 했는데 네, 골포스트를 맞추는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크로스가 조금 안쪽으로 형성됐죠. 나 보겠습니다. 자, 뒤쪽 세컨볼. 자, 슈팅 찬스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키스 네, 네. 멋진 슈팅, 멋진 선방 이어졌습니다. 자, 역시 이풍문 선수가 이런 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굉장히 넣는 골마다 굉장히 원더골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거리에서 사실 어려운 동작이었습니다만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자, 역시 올 시즌 이상욱 골키퍼의 선방력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지금도 박제를 완벽하게 빼앗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있겠는데요. 날카롭게 올라옵니다. 골키퍼. 자, 네. 자, 완전히 파리채 블로킹처럼 펀칭을 해냈습니다. 자, 빠르게 나옵니다. 반대편. 네. 자, 여기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아, 곧바로 옐로우 카드가 나왔는데요. 펼쳤을 때는 이 김포FC가 네. 2대0 승리를 또 가져갔었는데요. 네. 이 점수 차이가 많이 났던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그런 격차가 돼. 자, 오르발 슈팅. 자,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격차가 보이지 않고 있고 자, 지금 한 차례 조양기 선수가 돌자마자 바로 슈팅을 또 잘 가져갔습니다. 이 상대의 수비 공간을 분열을 시켜야겠습니다. 자, 이 풍범이 몸을 날리면서 끌어냈고요. 자, 좋아요. 자, 역습 찬스인데요. 권승철. 자, 권승철 오른쪽 비었습니다. 김정훈. 자, 쪽 김정훈 좋습니다. 김정훈 중앙 쪽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자, 살았어요. 오른발 슈팅. 자, 찍어줬는데 네. 자, 지금은 김정훈 반대편 두 명의 에어서입니다. 자, 여기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자, 최희루 주심은 이렇게 전반전을 종료시켰습니다. 스코어 0대0. 치열한 승부 끝에 양팀이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굉장히 고난이도 그리고 고급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주 캐스터가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었고 네. 이 청주FC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좀 더 침착한 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했고 반면에 김포FC 같은 경우에는 청주FC가 여유롭게 나서고 수비 또한 굉장히 단단하게 하면서 조금은 공격하는 장면에서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선수들이 더 투지 넘치게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네. 네, 한번 후반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일호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올려줬고요. 헤딩 꺾어놨습니다. 자, 선수들이 몸싸움을 아끼지 않으면서 투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터치 길었어요. 손석영 다시 한번. 자, 좋았습니다. 왼발 슈팅 굴절됐습니다. 네. 자, 골키퍼가 나오면서 빠르게 낚아챘습니다. 올려줬는데요. 자, 좋아요. 네. 펀칭으로 걷어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김포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왼발로 올려줬고요. 자, 좋아요. 헤더. 자, 반대편인데요. 자, 밀려넣었어요. 왼발 샷. 네. 네. 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전에 휘슬이 불렸고요. 자, 지금 청주FC의 두 명의 수비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 상황에서 경합 과정에서 이 두 명의 선수 손민우. 자, 지금 청주 또한 넘어졌습니다. 오른쪽 측면 연결됐고요. 자, 오버래핑. 좋습니다. 자, 패스 잘 연결됐습니다. 자, 해봐야죠. 뒤쪽에서. 자, 오. 네, 그대로 갑니다. 자, 지금은 강영종 선수가 돌파한 과정에서. 아, 좋습니다. 자, 볼 잘 잡아줬습니다. 자, 그대로 갑니다. 지금은 파울이 아니죠. 유재호. 자, 네. 패스 연결 잘 빠집니다. 자, 1대1 해봐야죠. 측면에서 김정훈인데요. 접고 들어갑니다. 자, 손민우. 네.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슈퍼세이브. 자, 앞으로 문경민 선수를 청주 FC 그리고 K3 팬분들께서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고요. 자, 지금도 네, 자, 오른쪽 열어줬죠. 땀골 패스 연결. 아, 네, 좋아요. 자, 골키퍼. 자, 세컨볼. 세컨볼. 자, 골대 맞았어. 아, 네. 자, 완벽한 찬스. 권승철 선수의 회심의 슈팅이. 사실 이 시즌 중후반에는 조금은 답답한 흐름, 또 심지어 연속적으로 무득점을 한 경기가 많아지면서 네. 이 팬분들께서는 조금 걱정을 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정희찬 친구 들어가네. 박스 터치. 오른발 슈팅. 네. 오른쪽으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정희찬 선수의 장기죠. 접고 때리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한승욱의 오른쪽에서 코너킥. 김재형이 수비를 달고 나왔고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골키퍼 퍼치. 네. 자, 이상욱 골키퍼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왼발로 올려줬고요. 자, 헤더. 네. 자,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한승욱이 갑니다. 한승욱의 슈팅. 네. 자, 크로스바를 살짝 넘었습니다. 위협적인 슈팅. 자, 지금은 니어로 감는 어떤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청주 FC가 굉장히 글로벌한 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붙여줬습니다. 자, 네. 오른발 슈팅. 자, 네. 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확실히 지금 교체 투입이 돼서 에너지 레벨이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헤딩 떨고 났습니다. 조양기. 조양기 왼발 슈팅 걸렸어요. 네.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발등이 제대로 얹히지 않으면서 자, 집중해야죠. 벗겨놓고 다시 한번 이풍범에. 자, 네. 자, 뒤로 흐릅니다. 자, 지금은 터치가 조금 아쉽게 되면서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추가 시간 4분은 모두 소진이 됐고요. 오늘 경기에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0-0. 양 팀이 승점 1점씩만을 나눠 가졌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경기 굉장히 양 팀이 치열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었고 또 그 흐름 속에서 결국 청주FC는 본인들이 준비했던 어떤 수비 패턴 그리고 빠르게 나가는 역습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대를 굉장히 잘 괴롭혀줬습니다. 자, 갈 길 바쁜 김포FC, 청주FC를 맞아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1위 싸움은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